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갈릴레오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거는 그 피렌체에 가면은 그 갈릴레오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있는 갈릴레오 이제 흉상이고, 저번 시간에는 갈릴레오가 망원경 들고 하늘을 본 이야기, 천체 관측한 거랑 그걸로 책 써서 종교 재판 받은 이야기지 이런 걸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갈릴레오가 그거 말고 또 다른 일들, 역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갈릴레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면 우선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그 2주 전에 했던 내용을 좀 리마인드 해보면은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도 천상계, 지상계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천상계 운동과 지상계 운동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상계는 그 아에테르라는 제오 원소가 가득 차 있는 동네고,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이고, 근데 지상계는 더티한 세상이라고 그랬죠. 사원소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제 그 경계가 되는 게 달이고, 그런데 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그 운동을 설명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힘의 사변형이라고 해서 천상계 운동이 있고 이건 이제 뭐 완전한 원운동. 그리고 천상에 있는 천체는 완벽한 구, 매끈한 수정구 같은 구다라는 거고 반면에 더티한 지상계에 있는 운동은 이제 불완전한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봤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 이제 본성적인 운동과 강제적인 운동이 있는데 본성적인 운동은 요거는 이제 그 어떤 물체가 가진 자기 본연의 성질이 있는데 그 성질의 그 고향 그 성질의 본질이 귀속되어 있는 곳으로 가는 운동. 그게 이제 본성적 운동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애는 무거움의 본성이 지구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애는 가벼움의 본성이 천상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성적인 운동이고, 이제 이거를 거스르는 게 강제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사체, 이게 이제 뭘 던진 거, 야구공을 던졌다. 그럼 야구공이 날아가는 거, 이런 게 이제 그 본성을 거스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려면은 그 밖에서 힘을 줘야 돼요. 접촉에서 힘을 줘야 뭔가 운동이 일어납니다. 2주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차가 있어요. 마차가 움직이려면은, 말이 마차에 묶여가지고 끌어야 마차가 움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말이 멈추면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뭔가 운동이 있으려면 접촉에서 힘을 줘야 돼요. 그 주체를 접촉 기동자라고 합니다. 접촉 기동자. 접촉에서 힘을 줘야 움직인다. 이거는 우리 일상 경험하고 너무 잘 맞죠? 그죠?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요게, 한 2000년에 갑니다. 2000년. 야구공은 왜 날아가느냐? 자, 우리 류현진 투수가 야구공을 지금 던졌는데, 여기 이제 손을 떠난, 야구공이 이제 손을 떠나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구공이 저렇게 허공을 날아가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관에서 설명을 할수 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뭔가 접촉 기동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이 야구공이 날아가게 하는 접촉 기동자는 뭐겠어요? 공기겠죠, 공기. 그래서 야구공이 어떻게 날아가느냐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공 앞쪽에 압축된 공기가 이제 공 뒤에 공백을 메우면서 야구공을 앞으로 밀어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접촉 기동자로 설명하는 야구공이 날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럴듯하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 참 많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는지.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포탄. 옛날에 어쨌든 대포 쏘고 전쟁하면 대포가 중요하잖아요. 자, 포탄을 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는 이제 강제적인 운동인데, 뭐 화약으로 이렇게 쏘아주면은 이게 그 공기가 이제
앞에 응축된 공기가 뒤로 가서 포탄을 밀어주고 그게 이제 강제적 운동인데 그게 끝나면은 이제 본성적 운동을 한다. 포탄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포탄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가는 궤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거랑 많이 다르죠. 이때는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기원전 300년대 이제 이럽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의심, 별다른 의심 없었어요. 의심 없었고, 유럽은 이제 뭐한 기독교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리고 저기 어디죠? 서로마 제국 멸망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중세잖아요. 중세 암흑기. 한 1000년 동안. 뭐,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무런 의미 있는 일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돌멩이 둘러싸 매질이 움직이게 하고 앞에 밀린 공기가 뒤로 와서 메워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중간에 이제 예를 들면 장비리랑 프랑스에, 이제 이 사람이 벌써 지금 연대가 14세기에요, 14세기. 이 사람은 기원전 300년대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임페투스라는 거를 이제 들고 나와요. 그 돌멩이 안에 있는 뭔가 이제 임페투스, 뭔가 이제 운동을 하게 하는 요소가 있어서 얘가 이제 계속 운동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게 14세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이렇게 올바른 그 운동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에 대비되는 어떤 새로운 운동 이론이 나온 게 대충 이 무렵이에요. 갈릴레오는 여기서부터 또 한 200년, 300년 더 가야 되죠. 200년 더 가야 되죠. 그래서 갈릴레오가 이제 역학과 관련해서 이제 고민을 한게 1589년에 피사 대학에 그 수학 교수로 갔는데 그리고 이제 1592년 파도바 대학으로 갔죠. 이제 요때 초반에 그 역학과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피사 대학에 있을 때 이제 데무토라는 영어로 온 모션이라고 운동학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출판은 되지 않았고 1602년 요때부터 이제 낙하법칙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고 1608년쯤 되면 낙하법칙 정립을 하고 요게 이제 그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겁니다. 낙하를 하는 경우에 속력이 시간에 비례하고 거리는 시간의 제곱이 비례하고 그 수평 운동, 수직 운동을 조합하면 포문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저 무렵에 대충 정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봤듯이 1609년에 이제, 요게 이제 파도바 시절이죠, 파도바 시절. 파도바 시절에 거기서 수학 교수하면서 저런 역학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뭐 거기 있는 교수들이랑 뭐 이렇게 뭐또 싸우고 하면서 이런 자기만의 역학 이론 정립을 하다가 이제 망원경으로 달을 보고 이제 하늘을 본 거죠. 그 뒤에 스토리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 종교 재판 받고 그래서 1633년에 6월 달에 종교 재판으로 가택이 연금되고 7월 달에 그러니까 여기가 그 이제 빌라 메디치라 그랬죠. 메디치 그 토스카나 대사관 로마에 있는 로마 주재 토스카나 대사관이 그 빌라 메디치였고 거기서 좀 있다가 7월 달에 이제 시에나에 있는 피콜로미니 궁으로 이제 뭐 저택인데 이것도 거기를 이제 연금지를 옮기게 되고 이 피콜로미니가 이제 갈릴레오랑 또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요때부터 이제 그 새로운 두각이라고 하는 이제 대화 이게 대화는 종교 재판 받은 책이고 두과학은 이게 또 다른 책입니다. 주로 역학과 관련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요거 이제 구상을 하고 그 12월 달에 이제 그 아르체트리로 그 원래 이제 피렌체 살던 집으로 연금지를 옮기게 되죠. 34년에 그 딸이, 맏딸이 죽고, 그 가을에 이제 본격적으로 두각을 쓰기 시작하는데, 저때도 이제 눈이 되게 안 좋았어요. 뭐 맨날 태양 보고 이제 이러니까. 눈이 되게 안 좋았고, 38년에, 이때 그 빈센초 비비안이라고 이제 새로 비서가 들어오게 되고, 요때, 그 이제 완전히 실명을 하는데 그 이제 38년 6월에 두과학이 나옵니다.
아들 이름도 빈센초예요. 빈센초 갈릴레. 아들도 이제 많이 이때 도와줘요. 요게 이제 피사인데, 피사는 이게 다예요. 여기 보면 산 조반니 세례당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캄포산토라는 공원 묘지가 있고, 여기 이제 피사 대성당.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사 사탑이 있죠. 여기 조반니 세례당에서 갈릴레오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여기 세례를 받았고, 여기 이제 피사 대성당에 그 이제 가서 거기 이렇게 그 샨들리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이제 진자가 이게 주기강상 똑같다. 요거 이제 알게 된게그 여기고. 피사의 사탑은 낙하 실험을 했다고 이제 그 잘못된 에피소드가 전해졌는지 그런 데죠. 요게 이제 대성당의 모습이고요. 그 대성당 안에 그 있는 모습인데 여기 지금 이제 이게 보이죠. 이제 요게 흔들흔들 하는 거 보고 원래 갈릴레오가 피사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제 의학 쪽을 공부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일화에 따르면 이제 맥박이 규칙적으로 뜨니까 그거 가지고 이게 이제 흔들흔들 하는 게 주기가 똑같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되고 뭐저 때는 이제 정밀한 시계가 있거나 이제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이런 거를 이용하면은 뭐꽤 쓸만한 시계도 사실은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다음 이게 그 피사의 사탑인데 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일화죠 이게. 그 비서였던 빈센초 비비아니가 그 자기 뭐 스승 내지는 뭐 보스였던 갈릴레오 전기를 이제 나중에 쓰는데 거기 쓰면서 1589년에 피사의 사탑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제 낙하 실험을 했다. 무거운 거 가벼운 거두개 직접 떨어뜨리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과학사학자들은 사실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거는 이제 비비아니의 주장일 뿐이고 실제로 비슷한 데몬스트레이션 했던 사람이 이전에 또 있었어요. 유럽에 다른 동네에. 있었는데 스승을 좀 이렇게 미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예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정설입니다. 근데 실제로 갈릴레오가 저기서 저렇게 낙하 실험을 하지는 않고 갈릴레오는 이제 사고 실험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소드 익스페리먼트 아니면 독일어로 써서 계단 캔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요. 요런 거를 한 시초 거의 시초가 갈릴레오예요. 근데 이 사고 실험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요새는 사고 실험을 언제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블랙홀 같은 거. 스티븐 호킹 있죠,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의 가장 이제 큰 업적이 블랙홀이 증발한다라는 건데, 이제 호킹 복사라는 현상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블랙홀에서 정보가 손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몇십 년째 논쟁이 계속되고,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블랙홀을 가지고 뭐 실험을 할수 없잖아. 블랙홀을 직접 본 적은 없어야지. 그러면 할수 있는 건 사고 실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직접 우리가 뭘 이렇게 만지거나 뭘 인위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이럴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고 실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원조가 갈릴레오예요. 갈릴레오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자, 무거운 애와 가벼운 애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다면 무거운 애는 무거움의 그 고향인 이제 땅으로 떨어지고 가벼운 거는 가벼움의 고향인 천상으로 날아가야 되죠. 요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인데 갈릴레오는 이제 어떻게 여기 이제 의심을 품고 물론 뭐 시행착오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갈릴레오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논증을 했냐면은 자, 이들을 하나로 묶어요. 하나로 묶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거운 애는 가벼운 공이 위로 당기고 있으니까 더 천천히 떨어져야 되죠. 그죠? 가벼운 공은 무거운 공 때문에 더 빨리 떨어져야 돼요. 위로 올라가지 않고. 그런데 이거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면은 둘을 합친 무게는 각각의 무게보다 무거우니까 전체는 무거운 공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당장 지금 첫 번째 문장하고 그냥 모순인 거죠. 그죠? 가벼운 애가 위로 당겨서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무게가 증가했으니까 더 빨리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얘기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운동에 관하여서 나오고 이제 두각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순이 없으려면은 이게 다 똑같이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생각을 하면은 이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 이제 제가 첫 주에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89년 피사 대학에 왔을 때부터 파도바 갔다가 1610년에 이제 피렌체로 오는 동안, 그러니까 뭐 정확한 1609년 망원경 들고 하늘 보고 그때까지, 그 때까지는 주로 역학 문제죠. 고민을 좀 집중을 했었어요. 집중을 하고 1609년 망원경 가지고 이제 놀던 때 이후로는 이제 계속 하늘만 본 거죠. 주로 하늘만 보다가 우리가 저번 시간 봤듯이 이렇게 로마로 가서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았고 결국 재판 받고 종교 재판 받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쨌든 종교 재판으로 대화 관련된 거 일단 일단락이 되고 시에나 가서 아 그러면은 이제 그 원래 이제 그 자기가 여기 이제 파도바 시절에 이렇게 저 자기가 저 연구했던 역학과 관련된 거 이런 것도 좀 책으로 좀 써야겠다라고 이제 구상을 한게 이제 시에나 있을 때부터 이제 한 거고 여기서 그 피렌체 돌아간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집필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종교 재판 이후의 상황을 한번 좀 보면은 이 종교 재판 받은 게 이제 두 책에 대한데 여기 이게 저번에 보여드린 겁니다. 첫 번째 날 찬청하는데 두 번째 날하고 세 번째 날이 이게 이제 그 지구의 자전공 특히 이제 두 번째 날 지구의 자전운동은 요게 이제 이거는 그냥 운동의 상대성에 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대화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두 번째 날 지구의 자전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상대성 이론의 원조에 해당해요. 이거 뭐저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왜 우리가 지구가 만약에 자전을 하면, 그게 뭐 종교적인 이유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구가 움직이면 그 위에 있는 우리가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그죠? 돌면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앞에서 봤듯이,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은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면 사과가 떨어질 때 그러면 나무의 서쪽으로 치우쳐야 되는데 그런 거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반대 주장에 대해서 이제 갈릴레오가 이 대화에서 이제 논박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는 배의 돗대에서 이렇게 뭐 공을 떨어뜨리면 그게 배 밖으로 안 간다. 바로 돗대 아래 떨어지지. 왜냐하면 원래 같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어떤 실험을 하더라도 배가 이제 정지해 있는지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지 상태나 운동 상태를 구분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게 상대성 이론의 원조입니다, 이게. 고전 역학적인 상대성 이론이에요. 요게 그 운동 상태하고 정지 상태가 다르지 않다. 이게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좀 다른 거잖아. 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지 상태하고 운동을 하려면 힘이 작용을 해야 돼, 접촉 기동자가. 그런데 갈릴레오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정지 상태하고 운동 상태하고 전혀 차이가 없죠.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뭔가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여기서 이런 데서도 이제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극복이 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 상대성 이론을 그러니까 고전 상대론이라고 불러요. 고전 상대 아니면 갈릴레오 상대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올 때까지 가요. 1905년까지. 고전적인 상대성 이론의 원조입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운동은 언제나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죠. 정지에 있는 거랑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랑 구분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밀물하고 썰물을 설명한 것도 되게 재밌는데, 요거 이제 실제 대화 넷째 날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물을 담은 배가 이제 물을 담고, 어떤 항아리 같은데 물을 담고, 바다를 적당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배에 담긴 물은 잔재 수평을 이루는데, 배가 어떤 장애물에 부딪혔거나, 장애물 피해 돌기 위해서 속력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원래 전해받던 힘을 배아가 단숨에 잃어버리지 않고 힘을 계속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성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배가 이렇게 가다가 뭐 갑자기 멈추고 나면은 물은 이제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 때문에 앞쪽으로 이제 움직여서 앞으로 이제 쏠리게 되고, 그래서 앞쪽으로 물이 올라오고 뒤에서는 물이 내려간다. 그렇죠. 듣고 보면 그렇죠. 요게 이제 대화인 넷째 날 대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림이 보여져요. 이걸 이제 왜, 그래서 이 원리를 적용을 하면 밀물설물이 왜 생기느냐. 자,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윗부분은 공전하는 방향과 자전하는 방향이 똑같죠. 똑같으니까 다른 데보다 속도가 빠른 거고, 여기는 지금 방향이 반대니까 속도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쪽하고 이게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이런 이유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죠. 말하자면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러면 이쪽으로 뭐 물이 쏠리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자전과 공전의 콤비네이션으로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밀물과 썰물의 원인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이제 썰물이라고 합시다. 물이 썰물이었다가 다시 썰물이 오는 데까지 걸리는 게 12시간 걸리죠. 그죠? 이게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 되니까. 12시간에 한 번씩 물이 빠져나가면은, 빠져났다 들어오는 게 12시간 걸리고, 24시간이 지나야 다시 물이 빠져요. 근데 실제 우리 경험은 어떻습니까? 물이 들어오고 빠지는 주기가 얼마예요? 6시간이죠. 물이 빠지고 들어왔다 다시 빠지는데 12시간 걸리죠.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갈릴레오가 요거 자기 주장을 이제 요렇게 설명하면 그 이제 주의가 있으니까 사람 시켜가지고, 야, 저게 어디 앞바다가 가지고, 물이 들어왔다 빠지는데 얼마 걸리는지 확인해 봅니다. 사람 보내가지고. 확인해 보는데 2배 차이 나거든요. 2배 차이 나니까 이제 그 2배 차이 나는 이유도 이제 뒤에 보면 쭉뭐 썰을 풀어놨어요. 썰을 풀어놨는데 이제 올바른 설명은 아닌 거죠.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이 밀물과 썰물에 대해서는 케플러는 이제 달이 있어서 그렇다, 달이 땡겨서 그렇다는 올바른 주장을 하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갈릴레오가. 그래서 원래 대화를 썼던 목적이 이거라 그랬죠. 원래 대화를 쓰려는 게 이거였어요. 이거는 실패. 중력이란 개념을 생각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갈릴레오가 케플러를 적극적으로, 케플러의 법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면은 뉴턴보다 빨리 중력 개념을 알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